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 그렇게 반등을 조금 했어요. 어제 시장을 아프게 조정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해서 시장은 아직도 계속해서 가는 장세입니다. 대세 상승장을 가는 장세고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또 7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측되기로는 지금 8조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삼성이고요. 하이닉스는 5조를 낼 것이다.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죠. 증권가에서. 자, 그러면 이 실적 발표가 결국 반도체 주도주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7월 썸머랠리 오나 썸머랠리가 오냐 7월 달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권가에서는 2,900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개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둔화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도 빠른 속도로 또 다시 재점화되면서 아마 집값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6월달 아마 CPI 물가 지수가 미국의 CPI 물가 지수가 만약에 더 지난번에 3.3이었나요? 3.4? 예, 그것을 더 하락해서 예, 3% 미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고요. 일단, 두 개의 쌍두마차가 실적 개선이 된다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종목도 반도체의 주도주 상승은 아마 더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 시가총액 1등 이후에 이게 저 시가총액 전 세계 1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거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난번에 그 드래콘 밀러가 거품이라고 해서 팔고 아르헨티나 주식을 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더 올라갔죠. 근데 지금 그 젠슨 황그 CEO가 하는 지금 그죠? 블랙웰 B100인가요? 예, 이게 H100에서 B100으로 3분기에는 B100으로 더 많은 AI 가속기를 장착하고 HBM 장착하고 12단으로 장착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끝났다? 아마 모르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학습 과정에 AI 학습 과정을 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AI 추론 과정까지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아마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런데 우리도 이게 AI 반도체가 가속기가 지금 조정하면서 우리 시장에 여기에 주로 납품하는 TC 본드 장비인 한미 반도체가 우리까지 조정을 했지만 그게 나쁘진 않아요. 역시 추세는 살아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물론 이번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측돼서 36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지금 썸머랠리 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아미반도 제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또 테슬라 역시도 또 하나가
그 차량 신규 차량이 그 인도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급등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아직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강하게 날아간 게 이제 테슬라에 납품은 LNF죠. LNF가 상당히 강하게 오늘 9%로 올라갔지만 아직은 뭐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것은 추세 전환도 안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시 폭락하고 있어서 그런 약점이 있고 수출은 증가했지만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2차 전지 수출은 증가했어도 아마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고 추세 전환할 때까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장 시장은 나쁠 것보다는 가능성이 좋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요. 자,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2,700 간다 그러면 주도주를 신경 써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방산주는 좀 조정을 했고요. 2차 전지 조정에다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살펴보면서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개선이 결국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것이 결국 주도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나마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과 그것이 투자에 도움이 됐은 그런 길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